안녕하세요. 카프라 TV 시청자 여러분, 제임스 아니고요. 오늘은 3월 15일 이제 저녁 8시 9분입니다. 조금 아까 1분 전에 제가 ERAP, Emergency Renters Assistance Program이라는 거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렌트비가 지난 4월 1일 날서부터 현재 3월 말일 날까지 밀린 게 있으시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그거를 집주인한테 80%그 밀린 금액의 80%를 페이오프를 해준다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해당이 되시려면 집주인하고 여러분 이제 세입자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만약 계약을 맺으면 80%는 주정부에서 그 집주인들한테 주지만 그 나머지 20%는 탕감을 이제 세입자들을 탕감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이 맺어지고요. 밀린 기간은 4월 1일부터 3월 말일 날까지 밀린 거를 다 이제 페이오프를 해주고요. 만약에 그게 해당이 되시려면 코로나 인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셨어야 되고, 신분 상관없이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사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시지만, 신청이 해당이 되시지만 선착순이 아니고 이거를 다 받는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죠? 또 일단 그래서 신청 절차를 제가 여기 지금 지난 영상에 제가 조금 아까 올려드렸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계신 모든 세입자들은 이거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지만, LAC, 애나하임, 롱비치, 어바인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아까 올린 영상에 딱 웹사이트 Housing is key,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웹사이트 올려드렸는데, LAC에서 사시는 분들은 HZ, Housing, Community Investment Development 이런 웹사이트에서 하셔야 돼요. 똑같은 웹사이트. 작년에 2000불 그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ERAS 했죠? 그 같은 정부 지원, 정부에서 그 기관에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세요. 오케이. 오늘 영상은 EDD.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계속 신청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이제 뭐 2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3월 달부터 이제 신청을 하기 시작을 했고, claim beginning year를 3월 뭐초 중순 뭐 4월 달에도 이제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오늘이 3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신지. 그래서 지금 EDD에서는 여러분의 클레임이 1년이 이제 1년쯤 되거나 이제 넘어가면은 UI로 이제 하셨던 분들은 새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클레임 밸런스가 있던 없던 신청을 하셔야 돼요. PUA 받으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3월 달이나 뭐 2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6월 달부터 PUA 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이런 그 처음에 13주 이제 PUA는 처음에 26주 받으셨다가 나중에 7주 연장됐다가 나중에 뭐 계속해가지고 지금 요 지난주에 패스된 그 저기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때문에 지금 총 86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까지 계속 PUA 받으신 분들은 문제없이 엑센션을 받으셔야 되는데, UI로 처음에 실업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1년이 지나가면 무조건 새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뭐 PUC 받으면 안 해도 되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이거 다 아닙니다. UI로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무조건 1년이 될 때쯤 되면은 UI를 새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편지를 받던 안 받았던, 왜냐면 지금 이 EDD 업데이트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메일 또는 문자 아니면은 우편으로 이제 당신은 UI를 새로 신청하셔야 된다고 편지를 받을 거라고 이제 써 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EDD에서 이런 약속들을 잘안 지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3월 15일 날, 오늘이 이제 1년이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도 편지를 받으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제가 시켰다고 하고 그냥 새로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해서 하면 안 되는데 신청을 하셨다고 뭐 불행 올건 없습니다. 그냥 UI 클레임을 새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UI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클레임은 그냥 무효가 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말 들으시고 신청을 하세요. 오케이. So 이거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 끝에 제가 그 File a New Claim을 어떻게 하는지 진짜 샘플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 분의 정보를 넣고 제가 File a New Claim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 한인에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앞에 앉아서 세금 보고 들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File a New Claim 하시려면 참고로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아직 안 하셨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얘네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잠깐 드릴게요. 왜 얘네들이 지금 1년이 지났다고 이거를 밸런스가 남아있는데 왜 나한테 지금 이걸 하나 File a New Claim을 하라고 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UI 클레임을 받으신 분들은 처음에 13주 또는 26주를 처음에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게 소진이 되고 나서 PUC를 13주를 처음에 이제 연장을 받으셨습니다. 13주 연장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FedAdd라는 엑스텐션이 해당이 되시면 그거를 받으셔서 여태까지 잘 받으셨다가 그게 소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20주밖에 못 받았으니까. 반대로 UI 13주 또는 26주를 받으시다가 PUC 연장 13주를 받으셨는데 그때 FedAdd가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PUA를 EDD에서 열어줬어요. 이제 받을 엑스텐션이 없으니까. 왜냐면 12월 27일 날 그 Continued Assistance Act Stimulus Package가 패스가 되면서 패스가 됐는데 그 전에는 PUC가 연장이 아직 11주가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PUC 13주를 연장을 받고 끊겼어요. 그래서 PUA를 열어줬어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 12월 27일 날 Continued Assistance Act가 패스가 되면서 PUC 연장이 11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PUA를 extension으로 PUC 13주 연장이 소진되고 난 후에 PUA를 받다가 지금 다시 EDD에서 오케이 너네들은 이걸 받았는데 연방에서 PUC 11주를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 PUA를 캔슬해버리고 너네들은 PUC 11주 연장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뭐 진행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PUA를 받으시다가 중간에 그게 뭐 디스퀄리파이나 뭐 not paid를 되고 지금 PUC 11주 연장을 지금 다시 받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1년이 돼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뭐 2월 달은 벌써 지났고 이제 3월 중순 때쯤 이제 하셔야 되는데 EDD에서 오는 편지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써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benefit year가 언제 시작했는지 보시려면 UI online에 들어가셔서 benefit year 뭐 beginning date라고 써 있을 거예요. 대부분 3월 며칠 날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on extension이라고 써 있어요. on extension이라고 써 있는 분들은 다 UI로 시작하신 거예요. 만약에 3월 며칠 날 시작해 가지고 거기 뭐 4월 10일 2021년도라고 써 있으면은 여러분은 PUA를 받고 계시고 4월 10일 날까지 PUA 프로그램이 12월 27일 날 연장된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4월 10일 날까지 받아도 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4월 10일 날까지 돼 있고 이게 요번에 지난주에 패스된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이제 EDD의 프로그래밍이 되면은 그 4월 10일 2021년도가 9월 4일 2021년도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 프로그래밍은 아직 안 끝났고 아직도 EDD에서는 노동 그러니까 연방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에서 그 가이던스를 받을 때까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팬데믹 시작했을 때 UI로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1년이 지금 오는 사람들은 1년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새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좀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그렇기 전에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려면 제가 이거를 보여 드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25불이 뭐 낮으면은 뭐 작으면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 2월 18일 날 EDD Weekly News Release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까먹었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걸.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 내용은 Assistance available as claims near the end of the 12-month benefit year. 그러니까 1년이 다 돼가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expectation을 이거를 기대하셔라 뭐 이런 건데 얘네들이 왜 그 UI 클레임을 지금 새로 신청하냐 그러냐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UI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에 어느 직장 나가서 WT를 받고 일을 해가지고 우리 고용주 또 우리가 낸 그 뭐 Disability, 뭐 SDI 세금, 뭐 Social Security 세금 이런 거를 우리 페이첵에서
매 2주마다 빼가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여기 이제 그 EDD에 딱 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실업이 됐을 때 보험을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Unemployment Insurance라는 말이에요, UI가. 그래서 이런 게 지금 1년 동안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3월 2020년도부터 3월 2021년도까지 지금 1년을 실업수당을 지금 이 인슈런스 때문에 받았는데, 그동안 만약에 우리가 일을 했으면은 그동안 1년 동안 일을 한 금액을 보고 이제 그 WBA, Weekly Benefit Amount를 다시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년 동안 우리가 일을 만약에 했으면 그 웨이지를 갖고 다시 이걸 계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Right? 물론 1년 동안 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작성하는 걸 보면은, File a New Claim 작성을 한걸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가시겠지만, 그 Weekly Benefit Amount를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Okay. So,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만약에 UI를 이제 그러니까 UI 클레임을 다시 신청을 했어요, 1년이 지나서. 그래서 WBA가 우리가 일한 기록에 따라서 이제 새로 확정이 됐는데,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여태까지 안 해가지고 W2 웨이지가 2020년도에는 계속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PUC 연장을 11주를 받고 또 29주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 이거 읽을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다시 읽어볼게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오케이, Continued Assistance Act 12월 27일 날 패스된 연방 스티뮬러스 패키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면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Award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작년에 UI 받으신 분들 신청했을 때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Award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박스 네칸 해가지고 뭐 quarter,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해가지고 토로 금액, 그다음에 내 이름, 그다음에 내 고용주 이름 적어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토로 웨이지가 얼마, 토로 그로스 웨이지가 얼마였는지, 내 weekly benefit이 얼마로 확정이 됐는지 그 기억나시죠? 요번에도 똑같이 이거를 신청을 하시면 이런 편지를 받으실 겁니다. 왜냐면 2020년, 그거는 2019년도에 일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온 거지만, 요번에 2020년도에 대한 거를 적어서 얘네들이 보내줄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금액이 요번, 그러니까 요 금액이 그러니까 코로나 3월달 2020년도에 받은 weekly benefit이랑 요번에 받은 거랑 비교를 할 거예요. 왜냐면 PUC benefit은 여러분의 UI benefit, UI claim 받았을 때 금액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2020년도부터 450불을 weekly benefit이 확정이 돼서 받았다. 여러분 PUC 받을 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받으셨잖아요. 근데 요번에 PUC가 그러니까 regular filer, new claim을 하셨을 때그 금액이, 다시 읽어볼게요. PUC weekly benefit amount is at least 25 higher than what a regular claim amount would be. Starting next week, these avengers will be allowed to collect. Okay, so PUC 금액이 새로 claim 파일링한 거보다 25,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요번에 파일링한 게 오케이, 요번에 UI를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금액이 weekly benefit amount가 확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작년에 받았던 그 PUC 끊겼죠, 나중에 소진이 돼서. 그 금액이 25불 이상 지금 새로 나온 regular claim, 새로 이제 파일링 해가서 regular UI claim weekly benefit보다 25불 아니면 그 이상으로 높으면, 여러분들은 PUC 연장을 먼저 주고 그거를 다 받고 난 다음에 regular UI로 다시 옮겨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PUC 뭐 11주가 이제 소진이 됐어요. 3월 15 어저께 3월 10아 3월 13일 날까지 연장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PUC 밸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weekly benefit 그래서 file a new claim을 오늘 새로 해가지고 2, 3주 있다가 확정이 됐는데, 그 금액이 PUC 마지막으로 받은 PUC 금액보다 25불보다 더 적으면 PUC를 계속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29주 동안 연장됐으니까 29주 동안 다 PUC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소진이 되면은 뭐 물론 이제 UI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지. 그러니까 지금 실업수당이 9월 이후에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UI 클레임을 이제 받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송해요. 이게 좀 말이 되게 그 좀 애매하게 적어놨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뭐 한 대여섯 번 읽어봤는데.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EDD 업데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 나오는 거예요.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메일, 문자, 메일로 리어플라이 해야 된다는 거를 뭐 노티스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안 받으셨어요. 지금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노티스 같은 걸 많이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1년이 되셨으면은 그럼 File a New Claim을 하세요. Regular UI로 시작하신 분들은 File a New Claim을 하시고 PUA로 시작하신 분들은 File a New Claim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연장이 9월 4일날까지 쫙 될 겁니다. 오케이? So 이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고 우리 실업수당 카톡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세요. 거기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오케이? So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EDD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3월 15일날 2021년도에 여러분의 클레임이 1년이 되면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사이에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레임 베네핏 엑스퍼레이션 날짜 전 5일 그리고 후 5일 안에 클레임 파일 어 뉴 클레임을 하라고 해요. 그 이후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페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날 오늘 날짜로 클레임 밸런스가 2주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서티파이 날짜가 3월 21일이에요. 요번 주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서티파이 하셔도 돈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땡큐인데 클레임 밸런스가 있어도 그 1년이 지났으면 여러분이 돈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전 한 99% 확실해요. 그러니까 파일 어 뉴 클레임을 빨리 하자. 왜냐면 파일 어 뉴 클레임 하시고 난 후에 2-3주가 걸려요. 그게 프로세싱이 되는지.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작년에 그거 파일링 했을 때 13일 있다가 편지가 왔죠. 똑같이 그 기간이 걸릴 거고 요번에 지금 파일링 어 뉴 클레임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세요. 오케이? 영상 보세요. 제가 어느 손님 거를 정보를 갖고 파일 어 뉴 클레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Benefit Year가 시작한 지 1년이 넘으셔서 File a New Claim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지금 계신 분 거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손님한테 개인정보를 달라고 그럴 건데 그거는 제가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지 음성 처리를 하든지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요 화면이 보이시면 여기서 File a New Claim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건지 뭐 다 설명을 해줍니다. 요거 읽으셔도 되고 여기다 동의합니다 누르고 Next를 누를게요. 여기서 이제 1번에서는 당신은 지난 18개월 동안 타주나 캐나다에서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이번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No 하시고 2번에는 Have you applied fo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in another state or Canada during the last 12 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타주나 캐나다에서 실업수당 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No. 3번은 Did your employer, union, or non-union trade association give you one of the following claim forms fo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고용주에서 이런 폼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 아니라고 하십니다. 4번은 지난 18개월 동안 US military에서 군인이셨냐고 nope. 5번에서 연방정부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일하셨습니까? nope. 6번에서는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지난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 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yes입니다. 그래서 yes 할 거고 당신은 18살 미만입니까? 아닙니다. no 하시고 next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신분 확인이 들어갑니다. 신분 확인 여러분 다 하실 줄 아시죠? 이걸 하시고
이거 아이디 명 하신 적 있어요? 아이디 명 아카운트 있으세요? 있으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본인의 아이디 명 아카운트 정보를 다 넣으시고 아이디 명을 지난번에 서스펜션 클레임 때문에 한번 하셨어도 요번에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화기 주시고요. 오케이. 이제 방금 소리 들으셨죠? 이분은 지금 이제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들어와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I am filing for unemployment. 오케이. 이분은 지금 그 전에 그 클레임 서스펜션 때 아이디미를 벌써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디미의 기록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확인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냥 넘어갔고 allow를 눌렀고 지금 이 창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남자냐 여자냐 남자냐 이번은 여자니까 female이라고 하고 next로 눌러볼게요.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주소를 집 주소를 적으라는 거니까 이번 집 주소를 적는데 여러분 이거 다 대문자로 하세요. 소문자로 하지 마시고 아파트 번호 없으시죠? 집코드 넣으시고 집주소랑 메일링 주소랑 같습니까? 네. 이렇게 요거는 스킵하셔도 되고 전화번호 입력해달라고 그러고 전화 타입 핸드폰이시죠? 셀폰 누르고 넥스트 누를게요. 이렇게 여기서 서밋 누르시고 시민권이냐 영주권자냐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권이야? 오케이. 시민권자는 yes 하시고 만약에 영주권자시면 no 아니면은 뭐일 허가서가 있으시면 no 하시고 yes 누르시고 여기서 요거 영주권이면은 permanent resident card 뭐 저기 work permit이면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분은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영주권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alien 번호하고 영주권 카드 아니면 일 허가서 뒤에 있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뭐 WAC, IOE 그다음에 이제 그 끝에 아홉 자리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분은 시민권자니까 Are you US citizen? Yes라고 하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냐고 물어보는 라인이 있습니다. 사모님, College, OK. 그다음에 Are you a veteran? 이제 군대 나오신 적 있습니까? 미국에서 물어보는 건데 이분은 아니니까 No 하고. 여기는 이제 코리안이라고 쓰시고 장애가 있으십니까? No. Preferred spoken language. 여기다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쓰시고 안 그러면 not listed라고 쓰세요. 한국어가 없으니까. 그다음 preferred written language는 English로 하시고 next를 누르세요. 이제 이 부분서부터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지난 18개월 동안 어디서 일을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지금 그 W2 세금을 이제 주정부에다 떼고 월급을 직장인으로서 이제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self-employed로 뭐 이제 뭐 우버를 파트타임으로 하셨다 뭐 DoorDash 뭐 1099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다 반드시 no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W2를 받으시고 직장인처럼 세금을 떼고 일을 하셨으면은 여기 이 퀘션에다가 yes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2020년도 때 받은 W2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yes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business owner 그러니까 schedule C로 세금 파일링을 하시거나 self-employed거나 뭐 저기 1099을 받으셨으면 여기다 no를 하셔야 됩니다. no. 근데 이분은 yes입니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yes를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고용주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여기다 적고 그러니까 고용주 이름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고용주 주소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고용주한테 받은 W2를 보고 이제 적는 겁니다. 전화번호 아세요, 사모님? 가게 전화번호? 오케이 그리고 요 2번 질문에는 내가 일하는 장소랑 그 고용주 그 피지컬 주소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은 여기서 하지만 뭐 헤쿼터는 저쪽에 있다 물어보는데 이분은 예스죠? 네? 일하는 장소랑 예. 그저
아, 괜찮아요. 지금은 W2가 발송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요거 하고 넥스트 누를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고용주 매니저나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비즈니스 주인이나 아니면은 내 바로 위에 있는 매니저 이름을 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가 3월 11일 2020, 지금 현재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만약에 일을 여러분 안 하셨으면, 아, 그러니까 뭐, 일을 하셨는데 이게 좀더 잃는 날짜면 그냥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3번에서 reason no longer working. 아, 이제 왜 일을 그만두게 되셨냐고 물어보는 건데, 요맨 위에는 뭐 잘렸다 아니면은 해고가 됐다 기다리셔야 돼요. 바깥에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뭐 잘렸다 해고가 됐다, 두 번째는 레이오프 당했다, 아니면 뭐 일이 없어서 그냥 뭐 레이오프 당했다,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내가 그만뒀다, 아직도 일을 펄타임으로 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우리 직원들끼리 지금 뭐 스트라이크 하고 있다. 네, 사모님은 지금 still working part-time이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죠, part-time으로? 오케이. 또 과목이 또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separation explanation, 왜 이제 part-time으로 줄여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고르시고, 요 밑에는 만약에 그 고용주한테 regular wage 말고 뭐 holiday pay, vacation pay 이런 거를 받을 예정이 있으시면은 여기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없으실 거고. 그래서 이거 끝나면 next 누르시고,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add employment information. Did you work for any employer from 10/19 to 12/31? 그러니까 10월 1일 2019년도서부터 12월 31일 2020년도 사이에 어느 고용주 밑에서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지금 일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 yes를 하시고 여기다 add employer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거랑 똑같은 이제 정보를 넣을 텐데, 일을 한 가게마다 이거를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 군데면은 그냥 한 군데만 넣으셔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있으시면은 고용주마다 다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일 제일 처음에 하신 날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이 회사에서. 예. 아니, 처음부터 들어간 날짜. 8월? 오케이, 2016년도서부터?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일한 날짜는 언제라고 했죠? 3월? 오케이. 파트타임 했냐, 풀타임 했냐? 파트타임, 오케이. 시간당 얼마 받으셨어요? 응. 14불 95전? 14불 25전 받으셨다고 그러고, 오케이. 그다음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원래 풀타임이었다 파트타임으로 줄인 거예요? 오케이. So, 에? 원래는 몇 시간씩 일하세요? 38시간이요? 오케이. 그래서 6번에는 일주일에 원래 몇 시간씩 일하시다가 이제 줄였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요 7번에는 안 적으셔도 돼요. 적으시려면 지금 뭐 페이첵 받은 걸다 계산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2019년도서부터 12월 30일 2019년도부터 얼마를 받았냐, 그 다음에 2020년도 first quarter 얼마 받았냐, second quarter 얼마,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그 다음에 2021년도에 first quarter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EDD에서 주정부로 보고된 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다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okay. So next 누르고, Did you work for an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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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employment history, 10월 1일 2019년도
에서 12월 31일 2020년도에서 다른 고용주 여기 위에 있는 거 빼고 일한 적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no 하고 요 2번 질문은 이 위에 부분 중에서 제일 오래 일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요 같은 회사입니다. 그죠? 사모님? 그래서 이렇게 쓰고 아, 몇 년을 일했습니까? 이분은 지금 4년을 일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4년 쓰고 아, 이 B에는 어느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내가 페이첵을 그 세금을 떼고 받는 기간이면은 private employer를 쓰시고 그 다음에 뭐 state agency, 연방, 주정부, 뭐 학교, district 이런 거 고르시면 되고요. 대부분 private employer일 겁니다. 아, 이 2C는 무슨 business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뭐 wholesale이에요? wholesale trade라고 합니다. wholesale trade 고르고 durable good, non-durable good. non-durable good는 이제 그 썩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썩는 그 뭐 이렇게 뭐 마켓에서 뭐 음식 같은 거 썩죠. 그런 거 non-durable이고 durable는 이제 썩지 않는 물건. 이번은 이제 그 양말 가게인 것 같으니까 durable good라고 사용할게요. 이거 사실 어떤 걸 고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Okay, what kind of work did you do for that employer?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볼 건데. 요걸 누르시고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하셔야 돼.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생님? Accounting? Accountant? Okay, so accountant 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 쫙 떠요. 근데 이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accountant 누르고 정확히 안 맞춰도 제일 비슷한 걸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골랐어요. Next 누를게요. Alright, 여기서는 이제 Did you work for provide service to on our behalf of any educational institute between 10월 1일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교육구 쪽에서 일을 하신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분 아니니까 no 할게요. Next. Okay, 1번에는 What type of work did normal for 아까 account라고 썼죠. 2번에는 다른 일을 뭐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다 cashier라고 찍어요. 모든 분들 거를 cashier 못 볼 줄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cashier 하고 세이브 누를게요. 여러분이 뭐 다른 거 할 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검색해서 찾아서 드세요. 3번에는 이 일이 시즈널 일인지 그러니까 계절마다 이렇게 1년에 뭐 몇 개월씩만 나가서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 이분 아니에요. 그리고 4번에는 아 이제 그 예전에 일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 있습니까? 예스 하셔도 되고 노 하셔도 그냥 대부분 다 노 하세요. 나는 잘 뭐 모른다고 하셔도 되고. 오케이. 아, 5번에는 그럼 만약에 돌아갈 예정이 있으면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벌써 정해졌냐? No. 아, 6번에는 yes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그 맞는 일을 누가 준다고 하면은 이 일을 다시 복귀를 하겠냐 물어보는데 yes를 하셔야 됩니다. No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7번에는 현재 자영업자십니까? 내가 뭐 1099을 받던가 무슨 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yes를 하시고 안 그러면 no 하셔도 돼요. 어, yes 여기 7번에 yes 하셔도 아무 저기 상관없습니다. Are you a member of a union? 아, 지금 union에 계신가요? 물어보는 건데 아니니까 no 하고 next 누를게요. 오케이 여기는 지금 아, 1번에는 앞으로 펜션을 받으시거나 social security가 아닌 펜션이 펜션 아니면은 뭐 은퇴연금 Rural Retirement 받으실 거 있습니까? 아니라고 할 거예요. 2번에는 그 Workers' Comp 받을 거 있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학교를 시작하거나 앞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트레이닝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4번에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Officer이십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요거는 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이고 거기 Listed된 Officer면은 여기다 Yes를 하셔야 됩니다. 5번에는 지금 아, 현재 뭐 정치인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사람들 많이 없고요. Next. Okay, 여기서 disaster information. Are you employed as a direct result of a recent disaster? 지금 여러분 당신은 아, disaster 때문에 지금 실업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시간이 줄인 겁니까? Yes입니다. 여기서 COVID-19을 고르시고 Okay, 여기서는 이제 annual income을 적으라는 거 이거 잘 적으셔야 됩니다. 세금 보고를 보시고 적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2019년도 거를 달라고 합니다. 2019년도를 보시고 여기 지금 W2 받으신 직장이었으면은 gross income을 적으셔야 되고 Schedule C로 파일링하신 자영업자분들이면은 net income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선배님 2019년도 세금 보고 갖고 오셨어요? 전화기로도 없어요? 전화기로 물어봐요? 네. 전화기 좀 갖고 오셨어요? 아 이거 여기 이메일에도 없어요 이거? 없는데. 그러면 전화해서 네. 2019년도 gross income 금액 좀 달라고 그러세요. 네, so 1A1에는 W2 받으신 직장인들은 gross income 1040에는 gross income 금액을 적으셔야 되고요. 아, 여기다 뭐 adjust gross income AGI 이런 거 적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net gross income을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영업자분들 스케줄 C 파일링 하시는 분들은 그 스케줄 C에서 line 31 net profit을 적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so disaster type은 COVID-19이고요. 1A1에는 이제 2019년도 annual income을 적으라는 건데 W2 직장인들 2019년도 때 직장인들이었던 분들 W2로 받으신 분들은 gross income을 1040 form에서 gross income을 적으셔야 되고요. 자영업자분들 schedule C로 파일링 하시는 분들은 schedule C 2019년도에 line 31에 있는 net profit을 net income을 적으셔야 되고요. 이분은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제가 gross income을 여기다 적겠습니다. 23,493.25불. 그 다음에 이제 1A2에는 날짜를 적으라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당신의 그 파트타임이 줄어졌다는 그러니까 뭐 실업이 되셨으면은 코로나 때문에 실업된 날짜 이게 뭐 2020년도 3월 달이 될 수가 있고 뭐 그 이후로 뭐 신청을 하셨으면 그때가 되실 수가 있는데 사모님은 언제부터 코로나 때문에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줄어졌나요? 언제요? 6월. 6월 작년? 오케이. 7월 2020년도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요 1A3에는 그 코로나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PUA 익스텐션이 해당이 되시고 연방에서 그 주는 그 익스텐션을 받으시려면 요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해당이 됐었어야 되는데 참고로 요 맨 마지막 none of these options apply to me를 하시면 여러분은 PUA가 해당이 안 되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you had to quit your job as a direct result of COVID-19. 왜냐면 여기는 지금 코로나 인해서 내가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줄어졌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99 받으시는 분인데 실업이 되셨으면은 뭐 요 independent contractor reportable income example IRS form 10 요걸 고르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코로나가 감염이 됐다 뭐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의사를 만나려고 뭐 하는 도중이다 내 가족 한 명 중에 뭐 코로나가 걸렸다 이거 다 한번 옛날에 작년에 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요 무난하게 You have to quit your job as a direct result of COVID-19 요걸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B에는 코로나가 생겼을 때 어느 카운티에 계셨습니까? 이분은 이제 LA 분이니까 제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라고 쓰고 이제 이거는 똑같은 질문인데 어디서 일을 하셨습니까? 이분도 이것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예요. 어떤 분들은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으신 분들은 뭐 사크라멘토 카운티, 뭐 샌디에고 쪽에 있으시면 샌디에고 카운티, 뭐 리버사이드 카운티 다 있으실 텐데 이번에 LA 카운티입니다. 1D에는 at the time of the disaster was your unemployment caused by your need to travel through disaster county. 이거는 그냥 no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1E select the best options apply to. 오케이, 여기 요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당신은 unemployed worker 그러니까 W2를 받는 직장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두 번째는 W2를 받는 직장인인데 앞으로 일할 곳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3번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인데 앞으로 뭐 돌아갈 뭐 자영업자 뭐 장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고. 마지막은 head of a household as a result of disaster.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생겨서 내가 원래 head of household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household의 대빵이
돌아가셔서 내가 헤드가 됐다. 이런 과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은 unemployed worker라고 할게요. 이분은. 그래서 요 1E1은 코로나 전에 몇 시간을 일하셨습니까? 40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요 부분들은 self-employed라고 적으면 요 밑에 부분들을 다 적으셔야 되는데 W2 받으시는 분이라고 여기다 하면은 그냥 요것만 적으시고 요 밑에 건 안 적으셔도 돼요. 만약에 self-employed라고 적으셔가지고 요 1E2가 뜨면은 여기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business를 못 하게 됐다. I was not able to conduct my business because of COVID-19.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요 1E3 what is your physical address of your business는 만약에 내 business가 주소가 내 집 주소가 아니고 다른 주소가 있으면 여기다 1E3에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끝나시면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동의합니다. 여기를 여태까지 내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블라블라블라 이거를 거짓말하면은 뭐 천벌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합니다 누르고 next 누르시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다 리뷰를 하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작성한 걸 다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 실수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정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끝나고 submit을 누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you have successfully submitted your application 3월 15일 날 됐고 이게 confirmation 번호고 요거를 이제 프린트를 하셔서 카피를 하나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프린트가 없으시면은 프린트 누르시고 뭐 세이브를 PDF로 하시던지 그래서 요거를 항상 그 저기 레퍼런스로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file a new claim 하셔야 되는 분들은 file a new claim을 하시면 됩니다.